그래서 오늘은 UV 기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UV 작업하기 전에 레이아웃을 UV 레이아웃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이쪽에 가시면 UV 에디팅이라고 워크스페이스에 클릭해주시고 레이아웃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제 왼쪽에서 모델링 보시고 여기서 이제 편집하고 UV 툴킷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딱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델링을 딱 하고 나면은 얘가 입체잖아요. 그죠? 요 녀석은 입체고 여기에 넣을 이미지는 2D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한테 이 3D를 2D에다가 넣으라고 하면은 잘못 넣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3차원이란 말이죠. 이 녀석은 3차원인데 얘를 여기다 넣을 이미지는 2차원이라요. 그러니까 얘는 좌표가 3개고 그죠? 얘는 좌표가 2개니까 매칭을 못해요. 그냥 넣으라고 하면 2D 이미지를 여기 3D에다가 입혀주세요라고 컴퓨터한테 말을 하면은 그쵸?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미지를 모델링에다 넣으려면 이 모델링 좌표 3개짜리 좌표를 이렇게 두 개짜리 좌표로 강제로 변환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 좌표를 만들어 주시면 2D로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가로 U, 세로 V, 이런 식으로 XYZ 좌표를 UV 좌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3D 좌표를 2D 좌표, 그러니까 모델링 좌표를 텍스처 좌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주면 이제 컴퓨터가, 2D네, UV. 얘도 XY. 두 개죠. 그러니까 U 가로를 X, 세로를 V 해갖고 딱딱 1대1로 매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중간에서 이 3D 좌표를 2D 좌표로 바꿔주면 이제 컴퓨터가 요거를 여기다 넣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UV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UV 에디팅, UV 편집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모델링 하는 거는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럼 UV도 당연히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모델링하고 UV는 반복을 많이 하셔가지고 훈련을 해서 진짜 음악 틀어놓고 할수 있을 정도까지. 그죠?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이 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 정도까지. 그래야지 되게 많은 양을 빨리 텍스처를 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UV 피는 거를 텍스처 좌표 만드는 거를 상당히 싫어해서 학생들이 모델링은 재밌어서 모델링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UV를 펴봅시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한 반절이 떨어져 나가요. 왜? 너무 단순 반복이 많고 노가다 같으니까. 근데 이제 마야가 2018부터 UV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2018 이후와 이전으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좋은 기능들이 다 2018에 다 들어온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그전 버전으로 UV 필려면 상당히 힘들었는데 마야 2018 이후, 2018, 19, 뭐, 2020, 뭐, 그 뒤에 버전들도 많죠. 그런 걸로 하시면은 상당히 편하게 피실 수가 있습니다. 곰치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UV 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나 했다고 치고, 큐브를 하나 꺼내서 제가 얘가 이게 이렇게 나오죠. 이걸 여기다가 갖다 끼울게요.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하죠. 그래서 책을 하나 모델링 했다고 칩시다. 그죠?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원래 만들어졌을 때는 정육면체였잖아요. 그래서 요 기존 UV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건 이제 내가 모델링을 하고 나면 거의 쓸모가 없어요. 지금은 뭐 그냥 스케일만 키워서 그런데 뭐 익스트루드 하고 면 자르고 붙이고 막 이러면 여기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UV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UV를 생성하는 메뉴는 요 크리에이트에 있습니다. 예, 이게 다 UV 생성하는 메뉴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대부분 UV를 생성해 줘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 UV 메뉴에 가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오토가 붙어 있는 게 좀 쉬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토매틱이라고 있어요. 뭔가 이름이 자동으로 짠 하고 펴줄 것 같죠. 오토매틱을 해보겠습니다. 짠 했더니 뭐가 펴준 것 같긴 한데 모양이 이 면 모양하고 틀리죠. 얘는 이렇게 길쭉한데 얘는 원래 모양대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정육면체 모양 그대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다 하고 나면 꼭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안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UV가 제대로 안 펴집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끝나고 나면은 이 트랜스폼 노드를 초기화시켜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얘는 지금 정육면체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쉐입 노드 모양으로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쉐입 곱하기 이 트랜스폼 노드 스케일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꼭 초기화를 시켜 주셔야지 UV를 제대로 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끝나고 나면 히스토리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즈 트랜스폼 하셔서 여기를 초기화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오토매틱 짠 잘 됐죠. 그래서 모양이 얘 모양 면 모양대로 UV 텍스처 좌표가 딱 펴졌어요. 그래서 텍스처가 잘 펴졌는지 안 펴졌는지를 보시고 싶으면 요 사각형을 이 체크무늬를 보시면 됩니다. 체크무늬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펴지면 잘 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처럼 늘어져 있거나 찌그러져 있거나 이러면 텍스처를 잘 텍스처 좌표가 제대로 안 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봐도 되긴 하는데 요 기본 체크무늬는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얘가 뭐 90도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뒤집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UV 피실 때는 요거 말고 조금 더 좋은 녀석이 있어요. 까뮤에 가시면 커스텀 UV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체크무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깔고 텍 UV를 피시면 얘는 방향이 보이죠. 그리고 글자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UV가 90도 회전되어 있거나 아니면 뒤집혀 갖고 글자가 뒤집혀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요거를 깔고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훨씬 더 UVP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링크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처를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게 계속 띠렁띠렁 거리네. 꺼주시고 다운받은 이미지가 잘라내기 프로젝트를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유브이 이렇게 만들어서 소스 이미지 폴더 안에다가 방금 받은 거를 이런 식으로 UV 프로젝트 안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UV 피기 전에 꼭 저런 걸 넣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이퍼 쉐이드 열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V레이저즈를 하나 넣으신 다음에 클릭해서 그래서 요걸 미리 넣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상당히 예, 편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체크 무늬를 기본으로 안 보고 이걸 꺼주시면 이게 보이죠? 색깔 좀 바꿉시다. 컬러 스페이스가 안 맞아서 sRGB로 바꿔주시면 네, 색깔이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걸로 보고 작업을 하시면 6번 누르시면 네, 이렇게 보면서 작업하면 아 여기는 뒤집혔구나 라는 걸 이렇게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기본으로 보시면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물론 여기 글자가 가운데 있긴 있어서 예, 알 수는 있는데 만약 이렇게만 보면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기본보다는 이런 식으로 커스텀 체커 무늬를 넣고 UV 작업을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죠. 여기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뒤에를 봅시다. 뒤에는 이제 UV 여러분들이 UV 툴킷 켜보시면 단축키로 제가 Alt 1, 2, 3, 4, 5로 해놨어요. 그래서 Alt 1이 점, Alt 2 선, Alt 3 면, Alt 4 UV, Alt 5는 UV 조각. 예, 요걸 이제 UV를 선택을 하려면 UV 모드에서 선택하려면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예, 이럴 때 이제 덩어리별로 선택을 하고 싶다. 조각별로. 그럴 때 요 Alt5를 누르시면 UV 쉘 모드가 돼서 이렇게 선택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회전을 시켜야겠죠.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회전시키는 것도 여기 가보시면 트랜스폼에 가면은 여기 로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계 반대 방향, 요건 시계 방향. 그래서 보통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여기 와서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그래서 여기 모디파이에 가시면 로테이션 그래서 단축키를 C로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고 C 예, C 이렇게 누르시면 누를 때마다 90도씩 회전하니까 이렇게 작업할 때 단축키를 써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예,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엣지 선택하시고 엣지 모드에서 붙이고 싶은 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예,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셀렉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르거나 붙이거나 그래서 자르는 게 컷 그 다음에 붙이는 게 써 그래서 쉬프트 C가 컷 쉬프트 S가 예, 붙이는 걸로 해놨어요. 근데 붙이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써가 있고 무브 앤 써가 있고 스티치 투게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게 세 가지. 왜 세 가지냐? 일단 써는 그렇게 자주는 안 쓰는 편이에요. 예, 써보다는 무브 앤 써를 좀 더 하는 편이거든. 가령 여기를 이 엣지에 있는 이 UV를 갖다가 붙이고 싶은데 그죠? 예, 얘가 얘하고 얘인데 그냥 써로 붙이시면은 문제가 이렇게 돼요. 예, 나머지 애들이 가만히 있고 그 엣지가 와갖고 붙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얘가 날아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써보다는 무브 앤서를 씁니다. 이건 Shift V예요. 그래서 무브 앤서를 딱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날아와서 이렇게 깔끔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 미리 다 갖다 놨다. 그럴 때는 이제 써로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무브 앤서로 붙여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선택하시고 선택하고 선택하고 그러면 다 선택이 됐죠. 세 개. 그래서 3D 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UV 에디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Move and Saw 단축키 Shift V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붙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뒤쪽 면 하나만 남았죠.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데나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붙여볼게요. Move and Saw 딱 붙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UV를 처음에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선택 엣지를 선택을 해서
붙여주시거나, 아, 떼거나, 만약에 내가, 어, 이쪽에 안 붙이고, 이쪽에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엣지 선택하고, 컷 해주시고, 엣지 선택하고, 무브 앤 써 딱 해주면 이게 이렇게 날아가서 이쪽에 가서 붙어요. 그래서 내가 화면에 이쪽이 잘 보인다. 그럼 이쪽을 붙이는 게 낫고, 이쪽이 잘 보인다. 그럼 여기를 붙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가 잘 보인다. 그러면 여기를 컷 하시고, 다시 이쪽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붙어야 될 엣지는, 엣지는 원래 하나죠. 근데 UV가 잘려서 UV 엣지는 두 개지만, 원래 엣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면 그 엣지하고 붙어야 될 UV 엣지가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 UV만 선택하고 싶을 땐 엣지로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UV 모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이쪽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엣지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붙어야 될 엣지를 한꺼번에 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Move and Sew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붙이고 싶은 쪽에 갖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낭리님 반갑습니다. 곰팡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폈죠.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3D를 2D로 핀 거예요. 그러면 이제 UV 다 선택을 하시고 이제 요 첫 번째 칸 요 첫 번째 칸 안에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 방향만 쓰셔야 돼요. 왼쪽은 X가 U가 마이너스 밑에는 V가 마이너스 이쪽은 U하고 V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요 구간은 쓰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구간은 그래서 요 플러스 구간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스케일로 요 안에 이렇게 딱 갖다 맞춰 주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게 명령이 이렇게 가보시면 레이아웃이란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셋을 해볼게요. 리셋하고 레이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탁 가서 맞춰줍니다. 근데 기본값으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 패딩이란 녀석이 있거든요. 이 패딩이 뭐냐면 요 외곽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인이 딱 걸리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지금 옆칸에 딱 걸렸죠. 라인이 정확하게 얘가 0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옆칸이 나와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서페로 서브스턴스 페인트로 이제 이 다음에 텍스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서브스턴스 페인트로 가면 이게 안 열려요. 모델링이 그래서 UV가 라인에 걸리거나 옆칸이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서페에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 경계 안쪽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패딩 값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0.01 얘도 0.01 이렇게 아주 약한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이제 어때요? 그럼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서 역관에 걸리지가 않죠. 그래서 레이아웃 하실 때는 기본값에서 요거만 세팅을 해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문제없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것도 좀 아깝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이제 0.005 정도 하시면 되겠죠. 0.005 0.005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 그래서 패딩이 두 개죠. 쉘 패딩하고 타일 패딩. 타일 패딩은 요 외곽까지의 거리, 조각에서 바깥쪽까지의 거리가 타일 패딩이고 지금 한 조각밖에 없어서 그런데 한 조각을 더 만들어 볼게요.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컴바인을 하고 UV 모드에서 다 선택하고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두 조각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각하고 조각 사이의 거리가 쉘 패딩이고 이 조각과 외곽까지의 거리가 타일 패딩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차이를 내볼게요. 타일 패딩을 좀 더 줘보겠습니다. 0.1로 해볼게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0.1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낭비가 좀 심하니까 이것도 작게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딱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게 UV를 작업하는 전체적인 큰 흐름이에요. UV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자르거나 붙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레이아웃을 해서 이 한 칸 안에 채워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UV를 만드는 거, 처음 보여드린 거, 이 오토매틱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거는 형태가 단순하니까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하지, 좀 형태가 복잡하면 사실 오토매틱으로 하면 조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럴 때 많이,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 카메라 베이스, 카메라에 보이는 대로 쏴주는 거예요. 한번 쏴볼게요. 크리에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카메라 보이는 대로 좌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얘를 평면으로 필려면 어딘가는 잘라야지 평면으로 펴지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쏘시고, 보도 엣지? 아, 엣지 안 붙은 거요? 아,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모델링 멀티컷으로 여기 잘라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컨트롤 D 하고 스케일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얘를 컴바인 해보시면은 지금 두껍게 나오고 있죠. 안 붙어서. 그래서 오브젝트 여기 폴리곤에 가시면 보도 엣지, 요게 이제 가장자리 엣지를 보도가 가장자리잖아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두껍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원래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축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단축키 쓰시면 Alt Shift E 하시면 꺼져 있으면 모르죠. 이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드 엣지를 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꼭 켜서 확인하고 안 붙었구나. 멋지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카메라로 이제 쏠게요. 카메라로 쏴주시면 카메라 각도대로 이렇게 쏴줘요. 그럼 이제 잘라주시면 되겠죠. 엣지 모드에서 여기 자르고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엣지 지우고 선택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자를 부분 다 잘랐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쪽에 오셔가지고 컷을 해주시면 돼요. Shift-C. 그래서 이 단축키, UV 단축키 쓰실 때는 항상 UV 에디터 위에서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우스 컷을 갖다 놓고 컷 하시면 이렇게 두껍게 표시가 됩니다. 잘린 부분은. 다 됐죠? 이 상태에서 UV 모드로 바꾸고 다 선택한 다음에 이제 아까는 반대로 했죠. 다 잘라놓고 붙였잖아요. 지금은 다 붙여놓고 자른 다음에 이렇게 겹쳐있는 애들을 한 방에 펴주는 아주 유용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폴드, 폴드가 접는 거고 언폴드는 반대로 접힌 거를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폴드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촥 하고 한 방에 펴집니다.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언폴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틀어진 각도를 잡아주는 명령이 있어요. 오리엔트 쉘이라고 쉘이 조각 오리엔트 쉘 틀어진 거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죠. 옆으로 누웠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돌리고 싶음. 그러면 이제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로테이션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 C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Z 딱 해주시고 그래서 단축키 몇 번만 누르시면 진짜 그냥 UV가 뚝딱뚝딱 펴집니다. 그래서 마야 기본으로는 단축키가 이게 많이 안 돼 있거든요. 마야 기본 9번 누르시면 마야 기본 단축키로 변하는데 보시면 단축키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걸 다 단축키가 요거밖에 없어요. 몇 개 없죠. 그래서 다시 9번 눌러서 단축키 이제 자주 쓰는 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서 빨리빨리 그냥 키 한 4번만 누르면 UV를 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웬만한 것들은
진짜 한 3초? 4초면 거의 다 펴요, UV를. 네, 단축키 써갖고 피시면. 그래서 이렇게 예, 잡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 오리엔트 쉘이 안 묵을 때가 있어요. 네, 대각선 엣지가 있거나 막 이러면은 오리엔트 쉘로 이 수직 수평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다시 UV 쉘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내가 특정, 내가 선택한 엣지가 수직 수평이 맞았으면 좋겠어. 그럴 때 쓰시는 게 이제 오리엔트 쉘 투 엣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축키는 Ctrl Alt Shift Z로 해놨어요. 그래서 엣지 하나 선택하고 딱 누르시면 그 엣지가 딱 수직이 맞게끔 딱 잡아줘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많이 쓰고 편한 거니까 내가 딱 맞추고 싶은 엣지 선택하고 오리엔트 쉘트 엣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선택해서 레이아웃 한번 딱 해주시면 깔끔하게 여기로 딱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브젝트가 여러 개다. 네, 뭐 이렇게 구도 있고 그죠? 뭐 인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도 만들었고 여기다가 팔, 실린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이거 왜 이래? 어? 이거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 같은 건 그대로 쓰시면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옆으로 늘어나 있죠. 네,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 그냥 쓰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사각형이 되게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됐죠. 네, 이 정도면 아직도 정사각형이 아니네요. 이 정도는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 쓰셔야 예, 깔끔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정사각형으로 해놓고 하시면 텍스처 자체를 두 배 키워서 예, 이게 두 배는 커져야지 이게 딱 맞거든요. 예, 해보시면은 두 배 정도까지 키우시면 딱 맞을 거예요. 2:1로. 그래서 HDR 텍스처 같은 것들 보면 텍스처가 2:1로 펴져 있어요. 그래야지 얘가 딱 맞거든. 그래서 그냥 써도 되던데요. 그거는 텍스처가 2:1로 돼 있기 때문에 텍스처가 1:1이었으면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2:1로 돼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게 여기로 들어갈 때 줄어들어 들어가고 얘한테 보일 때 다시 늘어나 보이니까 제대로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구형으로 펴놓은 거 갖다 넣으시면은 딱 제대로 들어가는 이유가 1:2 가로가 2로 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레이아웃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는 제대로 필려면 이렇게 두 개로 두 배 정도는 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정도는 펴주셔야 돼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늘어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언폴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언폴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오리엔트 쉘 그 다음에 레이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딱딱딱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걸 안 해서 그래요. 이거를 프리즈를 안 해서 모양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잠깐 프리즈 하겠습니다. 프리즈 하시고 다시 언폴드 해보시면 예, 네, 제대로 되죠. 그래서 오리엔트 쉘 레이아웃 해주시면 이제 딱 깔끔하게 정사각형으로 펴졌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컴바인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한 가지 옆으로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셀프 파이브. 예. UV 툴킷에 옆으로 가시면 여기 무브라고 있죠. 이 녀석을 다시 레이아웃을 할게요. 지금 크기가 안 맞죠. 크기가 다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다 선택하시고 레이아웃 한번 해주시면 알아서 크기를 딱딱딱 맞춰줍니다. 이게 텍스처 덴서티라고 하거든요. 텍스처 덴서티. 그래서 밀도가 맞아야 돼요. 뭐 얘는 좀 커져 있고 그죠? 얘를 한번 키워볼게요. 이렇게 키우거나 얘가 이제 너무 작거나 예, 이렇게 크게 하면 이제 무늬 같은 걸 넣었을 때 얘는 작게 들어가고 얘는 크게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흙을 넣는다든지 스크래치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오브젝트에 UV를 피실 때는 이 텍스처 밀도를 맞춰 주셔야 돼요. 텍스처 덴서티를. 그래서 맞추는 방법은 선택하시고 그냥 레이아웃 해주시면 자동으로 맞아요. 레이아웃 옵션을 열어보시면 이게 켜져 있기 때문에 쉘 프리 스케일링. 그래서 레이아웃 하면서 오브젝트 크기가 큰 애는 크게, 작은 애는 작게, 얘가 자동으로 3D 크기에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이것만 해주셔도 자동으로 이렇게 맞아요. 근데 내가 수동으로 맞추고 싶다. 왜? 레이아웃을 하면 이 위치가 막 마음대로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얘는 요 위에다 갖다 놓고 얘는 여기 갖다 놓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수동으로 맞추고 텍스트 덴서티를 이걸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작게 돼 있다. 그래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각을 선택하시고 Get을 누르면 이렇게 크기가 나와요. 그러면 선택하시고 Set을 누르면 이 값이 여기에 딱 들어가요. 얘 그냥 Get 눌러보시면 15죠. 얘는 43이고 그래서 43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Set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맞췄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동 레이아웃을 안 쓰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V를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한 장에 다 넣을 수도 있고 요거를 따로따로 세 장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떨 때 한 장에 넣고 어떨 때 여러 장을 쓰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애들 멀리 있는 애들 그럼 이렇게 작게 걸리니까 텍스처가 클 필요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한 장에 다 넣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막 얼굴에 이렇게 클로즈업이 막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해상도를 이렇게 켜보면 요만큼이 이제 요거 렌더 해상도 렌더 세팅 열어보시면 보통은 FHD로 하겠죠 HD1080으로 이렇게 하시면 요만큼이 어떻게 돼요? 192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요 녀석이 요거 반이죠 이게 여기 전체니까 요 반쪽이죠 180도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하나, 둘, 한 세 칸? 두 칸 반 정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텍스처를 보통 최대 해상도를 쓰는 게 4K 정도가 최대란 말이에요. 물론 8K도 쓸 수 있지만 8K가 되면 이제 너무 커지니까 보통 4K 정도를 많이 쓰는데 4K 쓴다고 했을 때 한 칸이 얼마예요? 10칸으로 나누면 4000픽셀에서 10로 나누니까 400픽셀이겠죠. 그러면 두 칸 반이니까 800에 1000밖에 안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0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피시면 텍스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픽셀밖에 안 되니까 100%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얘를 안 깨지게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 2000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0이고 그럼 여기까지가 4000이겠죠. 그러면 이게 4000이니까 얘를 따로 별도로 펴서 4000이 나오게 피셔야지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화질로 내가 클로즈업을 많이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 장으로 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멀리 있게 작은 중요하지 않은 애다. 그러면 이렇게 한 장으로 작게 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 장은 어떻게 피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UV 쉘 모드에서 선택하고 레이아웃 하신 다음에 이 옆칸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옮기는 건 여기 무브가 1, 기본이 아마 마야 깔면 0.1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1로 바꿔주신 다음에 옆칸으로 딱 옮겨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크게 펴고 싶으시면 레이아웃 하신 다음에 짠, 짠. 네, 이렇게 펴주시고 얘도 레이아웃 딱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피니까 그만큼 더 클로즈업 해도 안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분이 디테일한 거 만드시면은 막 로봇이나 큰 거 만들고 있죠. 스케일 큰 거 그런 거 하려면 이거를 막 수십 장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만들 때는 텍스처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지만 스케일이 큰 거 만들 때는 텍스처가 커져야겠죠. 작은 것도 클로즈업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텍스처가 더 많아져야 되고요. 이렇게 피는 방법 하고 어떨 때 한 장으로 피고 어떨 때 여러 장으로 피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장 피는 걸 유딤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장만, 보통 옛날에는 요 한 장만 썼었는데, 이제 영화 작업 같은 거 하면은 되게 클로즈업을 많이 하고 고화질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여러 장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거 두 개 보여드렸죠. 오토매틱으로 하는 게 이런 박스 형태인 애들은 오토매틱으로 피면 상당히 쉽게 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애들. 그런 것들은 이런 걸로 피시면 되고. 근데 제일 많이 쓴 게 사실 이 카메라입니다. 예, 카메라 기준으로 쏜 다음에 원하는 부분 자르고 언폴드 딱 해갖고 레이아웃 하는 그런 방식을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게 플래너. 그래서 박스를 다시 펴볼게요. 얘를 조금 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히스토리 지우고, 네, 프리즈까지 하신 다음에 플래너, 네, 쏘시면 이제 얘는 프로젝터처럼 이렇게 앞에서도 쏠 수 있고 옆에서도 쏠 수 있고 위에서도 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X로 돼 있죠. X로 쏘시면 이렇게 X축에서 쏘니까 이런 모양으로 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면을, 요 면만 선택하고, 네, 이렇게 쏘고, 그죠? 예, 요 면은, 앞쪽 면은 무슨 축으로 쏴야 돼요? Z축으로 쏴야 되죠. Z축으로 이렇게 쏴야 되니까 Z축으로 쏘고, 그죠? 그리고 요 면은 무슨 축으로 쏴야 돼요? 위에서 쏜 모양으로 쏴야 되니까 Y축으로 이렇게 쏘셔야 돼요. 아이고, 그죠? 아, 요거. 그 다음에 뒷면, 뒷면은 무슨 축으로 쏴야 돼요? 마이너스 Z로 쏴야 되죠. 이렇게 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Z로 쏘시고, 예, 이렇게 쏘면 이렇게 뒤집히거든요. 예, 이렇게 쏴야 되는데 이렇게 쐈으니까 UV가 뒤집혀요. 그래서 이 녀석 옆으로 뺀 다음에 이렇게 뒤집힌 애들은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집는 명령이 플립입니다. 그래서 V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빨간색이, 예,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 빨간색 파란색 색깔 보고 싶으시면 첫 번째 누르시면 색깔이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조각별로 다른 컬러를 넣지 앞뒷면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셔야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왼쪽 면 선택하시고 얘도 무슨 축으로 쏴야 돼요? 마이너스 X로 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없죠. 그래서 X로 일단 쏘고 그 다음에 플립 해주시면 되겠죠. 이동. 이제 하나 남았죠. 이 밑에 선택해서 얘는 마이너스 Y로 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플러스 Y로 위에서 쏘시고 그럼 뒤집히겠죠. 그러면 이제 V 눌러서 플립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아까 오토로 쏜 거가 이 자동으로 여섯 번을 플래너를 쏘주는 게 오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플래너로 그 면의 방향에서 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붙이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플래너로 여섯 번 쏘면 불편하죠. 그래서 오토로 이렇게 박스 형태들은 그냥 오토로 쏘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여섯 번의 플래너를 얘가 쏴줍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레이아웃만 하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는 특정 방향에서 쏴서 좌표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 형태 말고 둥근 형태는 플래너로 만들 수가 없죠. 얘를 플래너로 쏘시면 뭐 X축으로 쏘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죠? Z축으로 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텍스처가 이렇게 앞에는 괜찮지만 옆으로 갈수록 다 밀리죠. 예, 그리고 윗면은 왕창 밀리고. 그래서 잠깐 윗면은 지워줄게요. 그래서 이런 둥근 기둥 같은 애 텍스처 좌표를 만들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실린더 리컬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실린더리컬을 해주시면 이렇게 180도만 딱 쏴요. 네. 그러니까 플래너가 이렇게 휘어진 플래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래너로 쏘면 옆면이 밀리지만 얘는 옆면이 밀리지 않죠. 왜? 쏘는 프로젝터가 휘어져 있으니까 그 면 방향에서 쏘니까 이렇게 돼요. 대신 이게 기본이 360도면 참 좋겠는데 이게 기본이 180도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있죠. 얘를 잡고 이렇게 하시면 180도 다 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잡고 하셔도 되고 컨트롤 A 눌러서 예,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여기 프로젝션 스윕 있죠. 예, 180도 얘를 이렇게 360도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또 컨트롤 A 눌러서 예,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서 360도로 이렇게 쏘셔도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방법, 이게 제일 불편하겠죠. 클릭하고 숫자를 쳐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컨트롤 A 눌러서 예, 슬라이드를 빼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뷰포트에서 이 빨간색 사각형을 당겨서 360도를 맞춰주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여기서 뷰포트에서 하거나 여기서 해주시면. 그래서 이런 기둥 형태들은 이렇게 예,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얘는 이 아래 위가 이렇게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다시 스케일로 이렇게 해서 비율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맞게끔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린더 하고 나서는 꼭 이거를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맞춰 주셔도 되고, 아이고, UV 수동으로 이렇게 눈으로 맞춰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걸 자동으로 얘 크기만큼 딱 그냥 언폴드 눌러주시면 알아서 얘가 이렇게 딱 맞춰져요. 그래서 이게 편하겠죠. 그래서 수동으로 맞추실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언폴드만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리엔트 쉘 한번 누르고 레이아웃 한번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UV를 아주 손쉽게 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그리고 쏘는 거 자동으로 플래너 여섯 방향에서 쏘는 거. 그리고 기둥 같은 애들 쏘는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요거는 이제 3D에서 UV 픽이 제일 힘든 게 이런 구 형태 UV가 가장 픽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구 형태 필 때 쓰라고 하는 게 요 녀석입니다. 예, 요렇게 하시면 실린더하고 다르게 얘는 아래 위로도 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360도 여기도 이렇게 당겨서 이런 식으로 이런 구 형태를 이렇게 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필 거면 그냥 기본 거 그대로 쓰시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들이 예, 깔끔하게 안 펴지니까 이 끝부분이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구 필 때는 굳이 다시 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펴져 있는 거 이거 예, 그대로 쓰셔갖고 텍스처가 1:2 비율로 제작된 거면 그냥 쓰시면 되고 1:1로 제작된 거다 그러면 얘를 맞춰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이 되기까지 여기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얘도 아까 한 것처럼 언폴드 하면 되지 않나요? 네, 언폴드 하시면 얘는 문제가 생겨요. 언폴드 해볼게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언폴드를 아래 위로만 언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로는 언폴드 안 되고 아래 위로만 언폴드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래 위 크기에 맞춰서 언폴드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언폴드 옵션 열어서 리셋 한번 하시고 레거시로 바꾸신 다음에 버티컬로 딱 걸어주면 언폴드 컨스트레인이 걸려서 좌우는 고정이 되고 아래 위로만 언폴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폴드가 돼.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에 맞춰서 언폴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좌우가 모든 방향 가로 세로 다 언폴드 안 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요 일자를 내가 유지하면서 언폴드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단축키를 다 만들어 놨어요. 컨트롤 쉬프트 Z 누르시면 플래너 옵션. 얘 다른 애들은 바로
쓰는 거에다가 단축키를 해놨는데 이 플래너만 축을 설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옵션에다가 단축키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Z가 플래너,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X가 실린더. 그래서 실린더 이렇게 해보시고 컨트롤 쉬프트 X 딱 하시면 네, 실린더 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카메라는 자, 카메라로 컨트롤 쉬프트 C 하시면 카메라. 근데 카메라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놨어요. 뭘 넣어놨냐면 보통 카메라로 쓰고 어딘가를 자르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클리에트 이렇게 하셔갖고 카메라로 쏘고 오토로 해놨네. 카메라로 쏘시고 이제 어디를 잘라야 평면을 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엣지를 선택을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컷 해주시고 Shift-C 네, 이렇게 컷하고 그럼 여기에 잘렸죠. 그 다음에 이제 언폴드를 했거든요. 아이고. 이쪽도 잘라야겠죠. 클릭하시고 컷 이렇게 하고 언폴드. 아 지금 언폴드 옵션을 제가 아까 건드려놔서 네, 요거 다시 리셋 하시고 언폴드 해보시면 네 이렇게 두 개로 펴지죠. 근데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고 컷하고 선택하고 컷하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게 UV에 가보시면 3D 컷 앤 써예요. 얘가 클릭하면 바로 잘려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더블 클릭만 하면 이렇게 알아서 잘립니다. 되게 편하죠. 그리고 얘의 좋은 점은 이 심이라고 하거든요. UV가 잘린 부분. 잘린 부분에 가면 자동으로 멈춰요. 내가 여기를 자르고 싶단 말이죠. 근데 얘는 더블 클릭으로 하시면 다 선택이 되니까 자르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컷을 해야 되거든요. 네, 불편하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V 하시면 3D 컷 네,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더블 클릭만 하시면 되고 다시 붙이고 싶다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하시면 붙어요. 여기서 하시면 네,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3D에서 하시면 이 UV가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잘리고요. 이 UV 에디터에서 하면 약간 벌어져요. 그래서 이 벌어지는 느낌이 싫다. 나는 붙은 상태에서 자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자르시지 말고 여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예, 여기가 아니구나. 보라색이면 얘는 여기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붙어있는 상태에서 잘리죠. 근데 여기서 자르시면 네, 여기 이렇게 살짝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쓰고 바로 이 3D 컷을 쓰기 때문에 단축키에 그것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쏘시고 바로 더블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데를 자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이동 툴로 변경하고 UV 모드로 바꾼 다음에 선택해서 언폴드 딱 해주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3D 컷까지 해놨다. 왜? 카메라를 쏘고 나면 항상 자르니까. 안 그러면 카메라 쏘고 와서 다시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그 다음에 쓸 것까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카메라로 쏘고 잘라주시면 원하는데 툭툭툭 자르고 언폴드하고 레이아웃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한 2초? 3초면 웬만한 애들은 다 끝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만드는 거 주로 많이 쓰는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 셀렉트에서 조금 알려드릴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뒤집힌 애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예, 지금은 이게 크니까 잘 보이죠. 이게 뒤집혀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게 작아요. 조각이. 그죠? 아, 요만한 게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뒤집혀 있잖아요. 이렇게 플립, 네,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깜빡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파란색인지 아닌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은, 빨간색이었네? 네, 이렇게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힌 면만 찾아주는 애가 있어요. 네, 셀렉에 가시면 백페이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뒤집히는 알아서 탁 찾아줘요. 얘도 뒤집어 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요두 개가 뒤집혔잖아요. 셀렉에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바로 찾아주죠. 그래서 뒤집힌 조각을 찾고 싶을 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뒤집힌 거를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뒤집어야겠죠. 뒤집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페이스 컬링을 함이 백페이싱을 셀렉을 하면 항상 플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걸 하려고 선택을 한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항상 같이 쓰니까 단축키로 하나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힌 게 있을 때 컨트롤 쉬프트 큐딱 하시면 뒤집힌 것만 찾아서 뒤집어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단축키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UV 다 피시고 이렇게 하고 레이아웃을 했는데 얘가 뒤집힌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컨트롤 쉬프트 큐 한번 딱 눌러주시면 뒤집힌 게 알아서 뒤집어져요. 제대로. 그리고 다시 레이아웃만 한번 해주시면 내가 아무리 조각들이 작은 애들이 뒤집어 있더라도 한 번에 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꿀팁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서 하거나 이 백페이싱으로 선택하고 여기 와서 플립도 하셔야지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뒤집힌 것만 알아서 찾아서 뒤집어주는 명령 백페이싱 플립을 만들어 놨어요. 단축키로. 그래서 셀렉에선 이거를 제일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겹쳐 있는 애가 있을 때 얘가 이게 이렇게 약간 겹쳐 있어요. 내가 실수로 레이아웃을 하면 안 겹치는데 내가 수동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겹친 애가 있는데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겹친 애만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시면 겹친 애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돼. 레이아웃 할때 지정한 UV만 고정시키고, 그거는 저도 못 찾았어요. 예. 혹시나 찾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수동으로 해야겠죠? 고정을 하려면. 여기서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컷은 아까 보여드렸고, 써하고 무브앤써하고 스티치 투게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같은 자리에서 선택한 엣지만 붙는 거고 나머지 애들이 안 움직이는 거고, 얘는 조각이 움직여서 붙는 거니까 얘 무브앤써를 더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스티치 투게더는 뭐냐? 크기가 다를 때 얘는 크기까지 맞추면서 이동해서 붙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카메라로 여기를 버텍스 UV로 면으로 바꾼 다음에 카메라로 쏠게요. 그래서 이미 UV 쏜 거에서 새로 쏘시면 새 나머지들은 그대로 있고 새로 쏜 애만 새로 만들어져요. 새로 쏜요 면만 선택한 면만 UV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지금 밀도가 다르죠. 텍스트 덴서티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선택을 하시고 Move and Sort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 망가지죠. 크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다를 때 크기까지 맞춰서 붙여주는 게 스티치 투게더입니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크기가 맞추면서 이렇게 붙어요. 레이아웃 다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각들, 텍스트 덴서티가 다 맞은 상태다. 크기가. 그럴 땐 그냥 무브 앤써 쓰시면 되고, 혹시나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상태에서 붙이고 싶다. 그럴 때는 스티치 투게더로 해주시면은 크기까지 맞춰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작게 됐어요. 그죠? 네, 언폴드. 얘를 이렇게 작게 돼 있을 때. 그래서 스티치 투게더로 딱 붙이시면 딱 깔끔하게 붙죠. 그래서 요것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주로 요거 두 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Shift V, Shift T.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될게 편집하는 명령, UV. 그래서 뭐다 아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요 단축키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당연히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넣었겠죠. 그래서 뒤집는 거, 플립.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유니타이즈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선 같은 거 만드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커브. 이렇게 했어요. 서클 만들어 주시고,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했을 때 얘는 기본으로 UV가 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펴져 있어서 괜찮은데, 혹시나 내가 만들어서 UV가 없을, 혹은 어디서 다운을 받았는데 UV가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 UV를 펴야 되는데, 이거는 플래너로 필 수도 없고, 그죠? 실린더로 필 수도 없고, 오토로 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필때 유니타이즈를 해주시면은 면별로 조각조각을 다 내줘요. 네, 면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펴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붙여야 되겠죠? 네, 다 조각 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쌔! 다 되시죠? 네, 되게 연한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이게 다한 장이, 여러 장이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다 붙여야 되겠죠? 한줄 빼고. 그래서 여기 빼고 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쫙 선택하시면 선택이 반전되니까 이제 이 선택한 애들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Move and Sort 딱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쫙 펴져요. 다 붙었죠. 그리고 레이아웃 딱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일자로 이렇게 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맞춰야겠죠? 그래서 언폴드 옵션 열어주시고, 언폴드 옵션은 알파벳 O예요. 그래서 알파벳 O 딱 누르시면 언폴드 옵션도 자주 쓰기 때문에 단축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제 요거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레거시로 바꾸고, 여기 세로로만 언폴드 하겠다. UV 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죠. 아, 얘는 세로로 하면 안 되겠다. 얘는 가로로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고 레이아웃 딱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공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선 같은 거 UV 필 때, 이 방법이 전공법이고, 이제는 이거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좀 번거롭죠? 유니타이즈 하고 뭐다 붙이고 다시 또 언폴드 하고. 그래서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쏘신 다음에 여기 3D 컷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언폴드 해주시면은, 아이고, 또 언폴드 옵션이, 언폴드 3D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펴지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완벽하게 일자는 아니어가지고 오리엔트 쉘 하고 레이아웃 해보시면, 그죠? 그래서 요거를 완벽하게 일자로 만드는 방법은 REUV라고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이용하시면 딱 깔끔하게 사각형으로 다 펴줘요. 그래서 UV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8번 딱 누르시면 딱 이렇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펴줍니다. 얘가 조금 바보같이 펴졌네. 그래서 이럴 때는
UV 툴킷에 얼라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정렬. 네, 이러면 이렇게 펴지죠. 여기는 괜찮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요 아리브 얘도 그러네요. 이렇게 선택해서 좌로 정렬.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직사각형으로 깔끔하게 네, 필 때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펴져야지 편할 때가 있거든요. 실린더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앤데 이거 그냥 언폴드하면 부채꼴처럼 된단 말이에요. 언폴드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다 라인을 넣고 싶은데 서페 가서 아, 이쪽에 라인 들어가고 글자 넣고 글자도 둥글게 써야 되고 라인도 둥글게 넣어야 돼요. 그럼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라인이나 글자를 넣을 땐 이걸 직사각형으로 사각형으로 펴서 가야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언폴드로는 사각형으로 안 펴지니까 그럼 아까 그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유니타이즈 해갖고 붙이는 방법. 근데 귀찮으니까 이럴 때 선택하시고 네, 딱 누르시면 사각형으로 쫙 펴지니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해서 가져가시면 여기 라인 그릴 때 일자로 쭉쭉 그리고 글자 타이핑 하시기도 편하니까 사각형으로 펴야 될 상황이면은 그렇게 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 8번만 누르시면 사각형으로 펴지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유니타이즈는 면별로 사각형으로 펴주는 명령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옵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으로는 이 쉘 패딩만 작업을 하고 레이아웃 해주시면 되는데 가끔 특정 내가 이 렌더링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밑에는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더 크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하면 옆면도 많이 안 나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 그래서 여기를 좀 크게 피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강제로. 네, 얘만 이렇게 크게 피고 나머지 옆이랑 밑에는 많이 안 나오니까 얘는 좀 이 정도 크게 피고 얘는 좀 작게 피고 그죠? 융통성을 발휘를 하는 거죠. 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원래 정석은 이게 이러면 이제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피면 안 되는데 카메라가 고정이고 여기만 중요해. 그럴 때는 이렇게 펴도 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피는 게 더 효율적이죠. 안 그럼 이거를 면을 여러 장을 써가지고 텍스처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건 불편하잖아요. 렌더링도 오래 걸리고 어차피 얘네들은 크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특정 뭐 사람 같은 경우는 눈동자만 클로즈업 데려간다 그러면 이제 눈동자를 좀 크게 펴야 되니까 얼굴에 비해서 그럴 때 이제 내가 특정 오브젝트를 일부러 좀 이렇게 크게 폈어요. 그리고 레이아웃을 딱 하시면 크기를 자동으로 맞춰줘요. 아니, 기본값이 자동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크기 설정 해놓은 거 텍스트 덴서티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요걸 그대로 테트리스만 해주고 싶 하게 하고 싶다. 그럼 요거를 꺼주시면 돼요. 쉘 프리 스케일링 요거 끄시고 이 스케일 모드도 꺼주시고 그러고 나서 딱 해주시면 예, 크기 유지한 상태로 레이아웃만 딱 해줘요. 요럴 때 수동으로 텍스트 덴서티 맞추고 싶을 때는 요거를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맞아야 되니까 기본은 켜놓고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는 요거를 꺼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 가끔 이게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언폴드 3D가 옵션이거든요. 예, 언폴드 이 플러그인 옵션이 아니라 플러그인이거든요. 마야 기본 기능이 아니라 외부 플러그인을 얘네가 사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요. 언폴드 했는데 언폴드가 잘 안 돼. 그리고 와보니까 이 옵션 메소드 옵션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윈도우에 가시면 세팅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여기서 unfold 3D라는 녀석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예, 이게 꺼져 있으면 예, 이렇게 돼 있으면은 unfold 옵션 열어보시면 없죠. 그래서 레거시 옵션밖에 없어요. 옛날 마야 기본. 그래서 unfold 3D가 없어서 unfold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 레이아웃도 해보시면 unfold 3D가 없을 거예요.
여기 없죠. 그래서 옵션이 다 틀리죠. 아까 본 거랑.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옵션이 이상하다 싶을 때는 아, 언폴드 3D가 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플러그인 매니저 오셔가지고 언폴드 3D를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이건 항상 쓰니까 오토로드까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리엔트 쉘은 아까 말씀드렸죠? 각도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오리엔트 쉘 투 엣지. 예. 선택한 엣지.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얘 언폴드 해볼게요. 예,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얘를 기준으로 수직을 맞추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특정 이 엣지를 기준으로 이럴 때 쓰시면 돼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Z 딱 누르시면 선택한 애를 기준으로 딱 수직 수평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고 UV 쉘 모드에서 로테이션만 한번 해주시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안 맞춰지죠? 그래서 레이아웃 옵션은 L입니다. 네, 이것도 옵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L로 해놨어요. 레이아웃에 L을 따서. 그래서 L 누르시면 되고 리셋 한번 해주시고 얘만 0.001 3 합시다. 0.03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딱 해주시면 0.003 이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살짝 떨어져서 레이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쉘 됐지. 그 다음에 예. 스트레이튼 요것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약간 삐뚤빼뚤하게 예, 돼 있을 때 요거는 원이니까 스트레이튼 하실 땐 박스로 돼 있는 애로 합시다. UV가 이렇게 삐뚤빼뚤할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쫙 선택하시고 티 딱 눌러주시면 스트레이트로 쫙 맞춰줘요. 대신 이제 얘는 이 무조건 센터로 맞습니다. 센터로. 그래서 특정 버텍스를 기준으로 특정 UV를 기준으로 하고 싶으실 때는 스트레이트 하면 얘도 움직여요. 이렇게 가운데로. 그래서 얘가 기준이 돼야 된다면 아니 혹은 얘가 기준이 돼야 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스트레이트 하시면 안 되고 이 얼라인을 쓰셔야 돼. 이렇게 해주셔야 이 기준점이 안 움직이고 나머지 애들이 가서 붙게 됩니다. 필요하실 때는 이 얼라인하고 스트레이트하고 섞어갖고 사용을 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도 여기 그대로 다 있어요. 네, 여기 오토매틱 실린더. 그래서 단축키 안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와서 이걸 눌러서 이거 켜놓고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단축키가 쓰기 싫다 그러면 이걸 눌러서 하시면 되고 단축키 쓰실 분들은 그냥 단축키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사용할 수 있으니까. 커덴서도 여기 더 있죠. 그 다음에 언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얼라인 있고 어레인지 레이아웃 여기서 이제는 여기서 쓸만 좀 자주 쓰는 거는 스택 시밀러. 만약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죠? 얘를 이제 컴바인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 스피어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런 모양을 내가 UV를 폈단 말이에요. 그럼 레이아웃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얘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통은 이렇게 피거든요. 왜? 그래야지 여기에 여기랑 여기랑 다 다른 텍스처가 들어가니까. 근데 굳이 다 다른 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 뭐 볼트, 나사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근데 볼트마다 다른 텍스처가 들어갈 필요까지 없죠. 워낙 작으니까. 그러면 이제 볼트는 같은 텍스처로 들어가도 되니까. 그럴 때 이 비슷한 애들만 묶어주는 명령이 스택 시밀러입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스택시밀러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애를 묶어줘요. 그러면 이제 공간이 남으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레이아웃 하려고 했더니 다시 풀리죠. 그래서 이 레이아웃 옵션에도 이 스택시밀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아웃 할 때, 여기 보시면, 스택 시뮬러 있죠. 이 옵션을 키고 레이아웃을 하시면, 이게 없을 때는 각각 다 펴주고요. 이렇게. 이거를 키고 레이아웃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얘는 하나로 묶으면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커졌죠. 얘가 더 크게 텍스처를 쓸 수가 있죠. 아까보다. 네, 그래서 구 텍스처를 조금 더 크게 쓰면서 최대한 요거를 공간을 활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거다 묶어서 UV를 피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요 스택 시뮬러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셔도 되고, 하고, 뭐 수동으로 하고 싶을 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동으로 하고 싶으면 레이아웃 옵션에서 스택 시뮬러를 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쭉 쓰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스티치 투게더 하실 때, 아까 보면은 여기를 잘라볼게요. 3, 4, 가서 갖다 놓고, 예, 이렇게 돼 있죠. 컷이 잘못됐다. 카메라로 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내가 붙일게요. 크기가 다르니까 스티치 투게더로 붙여야 되잖아요. 얘가 이쪽으로 와서 붙죠. 근데 가끔 하다 보면 얘가 일로 와서 붙을 때가 있어요. 나는 요걸 맞춰놓고 얘가 일로 가서 붙어야 되는데, 얘가 일로 와서 붙는 경우, 지금은 운 좋게 내가 했는데, 얘가 일로 와서 다행히 잘 붙는데, 이게 반대로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거 A to B를 B to A로 바꿔주시면, 스티치게터 하시면 얘가 일로 와서 이 크기에 맞춰서 붙어요. 그래서 붙여지는 이 기준이 다르게 쓰고 싶으실 때 A to B를 B to A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 그러면 반대 거 누르고 스티치 투게더 해주시면 반대로 붙어요. 이 상태에서 이걸로 해놓고 하시면 얘가 가서 붙죠.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요거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기본적인 거, 자주 쓰는 거, UV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UV 셋이라는 녀석을 좀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우고 UV를 내가 피면은 카메라를 새로 쏠게요. 카메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 게 지워지고 새로 쏜 걸로 UV가 생성이 되거든요. 네, 덮어씌워져요. 근데 가끔 카메라 베이스 이렇게 해보시면 이 옵션이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 같죠? 근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UV가 기존 게 살아있고 새로운 방이 생기면서 그 방에다가 내가 새로 핀 UV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나 이렇게 폈잖아요? 동그랗게. 그리고 이제 서페로 보내요. 서페 가면 이 UV가 없고요. 서페 가시면 이 UV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마야에서 UV를 잘 펴서 갖고 왔는데, 서페에서 UV가 전혀 이상한 UV가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원래 모델링 하나에는 UV를 하나로만 쓰는데 지금처럼 모델링은 하나인데 UV를 여러 개를 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골라갖고 쓸 수가 있어요. UV 셋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릇을 여러 개 놓고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난 지금은 1번 방에 있는 거 쓸래. 지금은 2번 방에 있는 거 쓸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맵 1이라고 돼 있는 게 마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기본 UV 셋이야. 그래서 얘는 안 지워져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핀건 내가 원하는 건이 UV죠. 네, 그래서 이게 서페로 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얘를 맵 1으로 카피를 하고 얘를 지우시면 돼요. 네. 이거니까 맵 1을 지우면 되지 않나요? 맵 1은 안 지워져요. 그래서 맵어 선택하시고 딜리트 커런트 UV 셋 하시면 안 지워져요. 이거는 기본 UV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요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선택을 해놓고
카피 UV, 지금 보이는 UV를 내가 선택한 UV 셋에다 복사를 해줘요. 그럼 맵 1에다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맵 1에 가보시면, 야, 너 왜 복사가 안 됐어? 다시. 카피 UV, 맵 1. 아, 선택을 안 했네. 네, 됐네. 아이씨. 됐죠? 지금 UV 셋 1에 있는 게 UV 맵 1에 왔죠. 그러면 이제 UV 셋 오셔가지고 딜리트 커런트 UV 셋 딱 해주시면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 이게 귀찮다 그러시면은 UV 셋 에디터에서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카피를 안 하고 지웠더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UV 셋 에디터에서 지금 맵 1, 맵 2, 그죠?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카피부터 하고 UV 맵 1으로 카피하시면 지금 다 돼 있죠. 그래서 UV 셋 에디터에서 선택해 보시면 네, 카피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맵 1에다가 내가 사용할 UV를 카피를 해놓고 필요 없는 UV 셋을 지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타 프로그램을 넘길 때는 UV 셋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고 넘기셔야지 이제 제대로 저쪽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종 물어보는 거라서 알고 계시면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거 UV 셋이 뭔가 잘못됐나 와갖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지우시고 혹시나 내가 원하는 게 맵 1에 아니고 다른 UV 셋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 셋에 있는 UV를 맵 1으로 카피해 놓고 나머지 필요 없는 UV 셋을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컨버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뭐 면을 선택을 여기서 이제 UV를 선택을 할 때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으로 선택하면 편할 때 혹은 엣지나 페이스로 선택 엣지나 버텍스로 선택해서 UV로 컨버팅하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시면 될 게 이제 면 선택해서 이 면에 해당하는 UV를 내가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1만 누르시면 UV로 바로 컨버팅이 됩니다. 그래서 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1 누르시면 UV로 바로 컨버팅 되고 엣지 선택하고 컨트롤 1 누르시면 바로 UV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UV 작업을 하실 때 뭐 물론 여기서 버텍스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엣지로 선택을 해도 되고 페이스로 선택을 해도 되고 UV로 선택을 해도 다 돼요. 근데 웬만하면은 UV 에디터에서는 UV나 UV 쉘 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전엔 이게 안 됐거든요. 여기서 선택하려면 무조건 UV로만 UV 모드로 바꾼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하니까 엣지 선택하거나 버텍스 선택해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게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언폴드를 뭐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UV 모드에서 안 하면은 선택 안 한 애들도 언폴드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생겨. 그래서 뭔가 내가 적용을 했는데 이상하게 된다 싶으실 때는 꼭 UV로 컨버팅을 한 다음에 명령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문제 없이 잘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스피어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UV 모드에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택한 것만 언폴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한 것만 언폴드가 되잖아요. 근데 이 UV 모드에서 안 하시면은 버텍스에서 해볼까요? 이렇게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 언폴드 해보시면은 이렇게 얘를 선택을 하면 버텍스가 여기도 있는 애지만 얘가 얘 똑같은 버텍스잖아요. 그러니까 UV는 다른 애예요. 그죠? Alt4로 하시면 이 UV와 이 UV는 달라요.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버텍스는 이 버텍스하고 이 버텍스는 같은 버텍스죠. UV만 잘려있지 버텍스는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버텍스를 이 엣지를 잘라서 물리적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버텍스도 두 개, UV도 두 개. 근데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 버텍스는 하나고 UV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여기선 UV나 UV 모드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거 엣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택하면 지금 붙어있으니까 하나니까 하나로 나오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는 두 개로 나오죠. UV 엣지가 얘하고 얘가 붙을 엣지이기 때문에, 진짜 엣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모델링을 안 붙여놓고 이거 왜 자꾸 안 붙지? 여기에 잘라 있잖아요. 여기 잘라 볼게요. 이런 식으로 Alt Y 해서 이렇게 잘렸어요. 그리고 컴바인만 할게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UV 폈네요. 카메라로 이렇게 쏘고 조각이 나죠. 분명히 나 이렇게 쏘고 여기 안 잘랐는데. 네. 그래서 모델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UV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이려고 아무리 엣지를 선택을 해서 썰을 하거나 무브앤썰을 해도 안 붙죠. 네. 모델링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멋지부터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야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왜 안 붙지 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기 모델링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대부분 모델링이 떨어져 있어서 UV가 안 붙을 거예요. 그래서 UV가 붙으려면, UV 엣지가 붙으려면 그 모델링이 엣지가 하나여야 돼요. 네, 잘려갖고 두 개인 상태면 안 붙습니다. 히에지은님, 안녕하세요. 거의 끝났는데, 끝날 때 오셨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11시에 시작하니까 시간 딱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V 셋이랑 셀렉션, UV 컨버트 기능을 이용해서 UV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몇 개만 받고 시간이 늦어서 벌써 12시 반이 다 돼가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다들 오늘은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갔네요. 888-9080님 전화번호인가요? UV를 전개도처럼 펼치기도 하고 90도 꺾인 부분 다 컷도 하는데 다르게 하는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말이죠? 90도 꺾인 부분 다 컷하는 데가 뭐죠? 아,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제가 요거 상자 UV 필 때 그죠? 히스토리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오토로 이렇게 다 잘라놓은 상태로 할 때도 있고 여기를 붙일 때도 있는데 기준이 뭐냐는 거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잘라놓으셔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텍스처가 끊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보면 여기 텍스처가 뭔가 연결이 돼야 된다. 네, 뭐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아니면 얼룩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 텍스처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주셔야 이렇게 연결된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아까는 찢어진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 면하고 면 사이에 붙어야 될 연결되는 텍스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UV 에디터에서 마이너스 칸은 사용을 안 하는데 왜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 좌표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으니까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플러스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10칸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10칸까지 그리고 세로로는 무한대. 예, 그리고 위로는 무한대로 쓰실 수 있고 이쪽은 10칸. 그래서 순서대로 채우시는 게 좋아요.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10번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11번, 그리고 20번, 21번.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그걸 하나 안 알려드렸구나. 요거 스냅샷을 안 알려드렸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전개도를 이렇게 붙이고 레이아웃 하고, 네, 이렇게 됐죠. 어, 뒤집어졌네. 네, 이렇게 잘 폈죠. 그럼 이거 이제 가져가서 이제 책을 텍스처링을 할 건데, 서페로 보낼 때는 스냅샷을 찍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포토샵에서 사진을 넣어가지고 콜라주를 해갖고 이걸 만들 거다, 그러면 포토샵에서는 이게 필요하죠, 가이드가.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오브젝트, 네,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하셔야 돼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요 카메라 모양 아이콘 클릭하면 UV 스냅샷이 생기고, 브라우저 눌러서 현재 프로젝트의 소스 이미지,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름은 뭐 박스 UV, 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네,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리셋을 한번 할게요. 리셋 한번 하셔서 클릭 소스 이미지 박스 UV,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미지 포맷은 뭐 JPG 같은 걸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타일링은 11. 그래서 한 칸만 쓰셨으면 11만 기본값으로 하시면 되고, 혹시나 내가 8장을 썼다 그러면 가로 8장, 세로는 한 장이니까 81.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각각 스냅을 찍어줍니다. 네, 그럼 8번 찍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 한 칸밖에 안 썼으니까 이렇게 한 칸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시면 딱 가이드가 생기니까, 포토샵에서 이 파일 열어서 여기다가 앞면에다가 뭐 사진 넣고, 뒷면에 글씨 넣고, 옆면에다가 글자 넣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보령님, 오브젝트가 많으면 보통 UV 타일 한 칸 한 칸에 머티리얼 기준으로 나누나요? 그거는 그거마다 틀려요. 네, 보통은 재질별로 만들어주면 좋긴 하죠. 나중에 마스크 만들기가 편하니까. 뭐 이쪽 첫 번째 칸은 가죽, 두 번째 칸은 뭐 플라스틱. 네, 근데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이게 한 칸을 쓸 만큼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만큼밖에 없어, 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천도 조금, 그것도 조금. 그러면 굳이 그거를 재질별로 나눠서 요만큼밖에 없는데 천 요만큼, 그리고 또 옆에다가 가죽 요만큼, 이런 식으로 이쪽에 종이 요만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요 한 칸에다가 왼쪽 구석에다가 뭐 종이, 오른쪽 구석에 가죽,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장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서페에서 마스크 할 때 쭉 드래그 하시면 마스크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편하고. 나는 그게 귀찮다. 왜? 그러면 손으로 하나하나 레이아웃을 다 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쭉 석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아이디 맵을 만들어 갖고 재질별로 그냥 컬러를 다르게 넣어서 아이디 맵을 만들어 주시면 서페에서 아이디로 클릭을 하면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어도 컬러만 클릭해 주면 알아서 마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 맵을 만들기 싫으시면 좀 레이어 이 재질별로 좀 분리를 시키시는 게 편하고, 아이디맵 만들 거면 조금 섞여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근데 아이디맵 안 만들었는데 막 섞여 있으면 서페 가서 마스크 만들 때, 재질 마스크 만들 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재질끼리 좀 비슷한 구역에 묶어 놓으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오브젝트별로 UV를 쓰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칸에는 머리, 두 번째 칸에는 뭐 팔, 세 번째 칸에는 다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제 서페에서 이 유딘별로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이제 좀 편하죠. 그러면 이제 팔에 가죽도 있고 쇠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아이디맵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그래서 UDIM은 오브젝트를 분리시키고 재질은 ID맵으로 분리를 시켜주시면 편하겠죠. ID맵도 만들어주시면 편해요. 그래서 ID맵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실린더, 아,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뭐, 토러스까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했을 때 오브젝트별로 UDIM을 분리시키고 얘하고 얘는 재질이 다르니까 네, 바꿔주시면 되겠죠. IDMap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네, 여러 개 있어요. 컨트롤 D 네, 아이고 이렇게 컨트롤 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이쪽에다 피고 얘하고 얘는 이쪽에다가 피시면 되겠죠. 레이아웃 하셔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 레이아웃 옵션이 지금 아, 스택 시뮬러가 켜져 있어서 네, 같이 펴졌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언폴드 그래서 오리엔트 쉘 레이아웃 이렇게 되면은 되겠죠. 얘또 프리즈 안에서 이상하게 나왔죠. 네. 히스토리 프리즈 하시고 컴바인 언폴드 레이아웃 네 오리엔트 쉘 레이아웃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UV 툴킷 네 그래서 옆칸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선택해서 재질 하나만 딱 넣어서 가져가시면 오브젝트별로 UDIM을 분리를 시켰고 여기는 같은 재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IDMap을 만들게요. IDMap을 컬러 apply 컬러를 해주시고 그리고 IDMap 만드실 때는 V-Ray 재질 들어가 있으면 IDMap이 안 보이고 이 컬러 IDMap 만든 게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램버트를 넣어 주셔야지 예, 보여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빨간색. 예, 그다음에 얘는 지금 오브젝트가 예, 이 녀석은 파란색. 그래서 이 녀석. 같은 재질 들어갈 녀석들은 네, 선택해서 얘는 이 녀석 네, 이렇게 IDMap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IDMap을 만들면 편한 게 레이아웃을 신경을 안 쓰셔도 되니까 네, 굳이 이렇게 되면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얘는 이렇게 좀 IDMap을 안 만들 거면 이렇게 같은 애들끼리 좀 묶고 그죠? 예, 이렇게 수동으로 조금 작업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편하거든요. 지금 세 개니까 막 이렇게 그냥 해도 상관없잖아. 이게 막 50개씩 있어. 예, 그러면 막 중구난방, 그냥 레이아웃하면 막 중구난방으로 막 섞이거든요. 그러면 마스크 만들 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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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을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예,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모아놓으면 쭉 드래그하면 한 방에 마스크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IDMap 만드는 게 귀찮다.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이거 정리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IDMap을 만드시면 돼요. 네,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IDMap을 만들고 이제 여기다가 V-Ray 재질 넣어서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테스트. 그래서 Export Selection 하셔서 이게가 뭐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하나. 이렇게 IDMap 만드시면 FBX로 보내셔야 돼요. 예, OBJ는 IDMap이 안 들어갑니다. 예, 컬러 아이디가, 이 버텍스 컬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버텍스에다 지금 컬러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IDMap 이렇게 만드셨으면 꼭 FBX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페 열어서 이 파일을 갖고 오시면
UV, 예, FX 불러오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면 베이크부터 해야겠죠? 아, 이게 취소. 베이크 하실 때 아이디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 부분에 가셔서 머티리얼에는 컬러가 없죠. 이걸 우리가 버텍스에다 구웠기 때문에 소스를 머티리얼 컬러로 하면 아이디가 안 구워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텍스 컬러로 컬러 소스를 꼭 바꿔 주셔야지 아이디 우리가 아까 버텍스에다 구워왔기 때문에 아이디맵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아이디맵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다가는 나무를 넣을 거야. 그럼 이제 다 들어가죠. 지우고 그럼 이제 그룹 하시고 블랙 마스크 넣으신 다음에 컬러 소스 클릭해서 픽 컬러 해갖고 딱 해주면 한 방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크롬 넣을 거야. 그러면 이제 크롬 넣어주시고 또 그룹 잡아주시고 블랙 마스크 컬러 셀렉션 클릭 이렇게 한 방에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여기는 뭘 넣을까? 얘 넣어볼까요? 이 녀석 넣고 잠깐 그룹 지워주시고 블랙 마스크 컬러 셀렉션 하셔서 픽 하셔서 파란색 딱 찍어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재질 세 개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질별로 폴더 마스크 해갖고 쉐이더는 하나를 쓰면서 재질은 이렇게 폴더로 정리해갖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맵이 없으면 이 녀석, 이 녀석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아이디맵이 없으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페인트 하셔가지고 4번 메쉬필에서 덩어리별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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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막 100개다 그럼 100번을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UV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한 방에 UV를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UV를 하고 쭉 들어가면 한 방에 되니까. 그래서 같은 영역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아이디맵이 없어도 마스크를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이 정리를 안 해왔으면 아이디맵이 있어야지 이게 중구난방 막 섞여 있는 애를 하나하나 클릭을 하는 불상사가 안 생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재질별로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디맵을 근데 아이디맵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본인이 덜 귀찮은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리거든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거 하는 게더 귀찮고 어떤 사람은 이 아이디맵 만드는 게더 귀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 아이디 맵 만드는 것까지 UV 작업 끝난 다음에 컬러 아이디맵 만드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금요일 날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